고려대학교 후원자분들과 학생, 교직원을 비롯한 모든 고대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도 크림슨 마스터즈 포럼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이번 포럼의 사회를 맡은 일월문학과 4학년 이유진입니다. 고대 가족분들께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정보와 지혜를 전달해드리기 위해 마련된 크림슨 마스터즈 포럼. 작년부터 주제 분야를 다양하게 구성하고 규모와 형식도 새롭게 개편해서 더 유익한 포럼을 만들고자 노력해왔는데요. 두 차례 온라인으로 찾아뵈었던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해 스튜디오에서 비대면으로 전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포럼은요, COVID-19 백신, 고대인이 묻고 전문가가 답하다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고대인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실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고려대 의료원 의무기획처장이자 고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로 재직 중이신 정희진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정희진입니다. 다음으로 고려대 학문소통연구회장이자 고대 안암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로 계신 조윤정 교수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포럼의 순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윤정 교수님께서 백신의 기전과 원리에 대해 강연해 주시겠고요. 그 다음에는 백신 Q&A 시간을 가져보고자 하는데요. 저희가 포럼 전에 고대 구성원분들께 백신에 대한 궁금증을 미리 설문조사로 여쭤봤었어요. 그 질문들을 바탕으로 전문가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작년 1월, 국내에 코로나19 첫 번째 확진 사례가 나오고부터 약 1년 3개월이 지났습니다. 우리 고대 가족 여러분께서도 완전히 달라진 일상에 참 힘든 시간 보내셨을 텐데요. 그런 우리가 손꼽아 기다리던 소식이 있었으니 바로 코로나19 백신 개발 소식입니다. 전 세계가 순차적으로 백신 접종을 서두른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월 26일부터 백신 예방접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백신, 원리가 무엇인지, 정말 안전한지, 접종 시에 주의할 점은 없는지 궁금한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안암병원 진단검사의학과 조윤정 교수님께서 코로나19 백신의 원리와 기전에 대해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가정 여러분, 조윤정입니다. 오늘 백신, 코로나 백신, 19 백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는데요. 대략 이런 일정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체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우리가 세포라고 말을 하는데 광학 현미경으로 관찰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입니다. 다만 반면 바이러스는 유전 정보만을 주로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단백질을 만드는 공장인 리보솜이 없기 때문에 살아있는 세포 내에서만 증식이 가능합니다. 바이러스는 인류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존재하는 다양한 종 중에 가장 많은 종류를 갖고 있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광학 현미경으로 관찰할 수 있는 크기가 아니라 한 20 내지 200 나노미터니까 우리 세포의 한 1000분의 1 정도 되는 크기입니다. 1892년에 드미트리 이바노브스키가 담배 만드는 그 식물에서 발견해갖고 보고한 이래로 꽤 오래됐죠. 근데 세포와 달리 정말 RNA나 DNA라는 유전 정보만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토탈리 구성되어 있는 모양을 본다면 가운데에 핵산, 뭐 DNA 바이러스면 DNA, RNA 바이러스면 RNA가 존재하고 그 겉을 싸고 있는 다양한 단백질이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문제되는 포션, 면역학적으로 가장 관심 있는 포션이 여기 스파이크 프로테인이 되겠고요. 기타 스파이크 프로테인 이외에도 다양한 프로테인, 단백질이 있습니다. 반면 세포 내에는 이런 유전 정보가 핵이라는 공간에 구성, 존재하고 핵에 있는 DNA 핵산이나 DNA 핵산이 RNA로 전사가 돼서 그것이 세포질로 나온 다음에 단백질로 만드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바이러스 이름은 SARS-CoV-2고요. 질병, 그로 인한 질병명은 COVID-19이라고 부르는데 WHO에서 바이러스 이름과 병명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각 국가에서 약간 변형돼서 쓰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동일한 바이러스 이름과 병명을 쓰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 이번에 문제된 SARS-CoV-2의 바이러스의 특징은 그 표면에 존재하는 단백 중에 S1 단백에 있는 우리 몸 안에 있는 세포에 결합하는
리셉터 바인딩 도메인이라는 RBD 도메인이 가장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우리가 미생물과의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거를 한 국가라는 단위에서 생각을 한다면 국가에서 육지, 또 해상, 또 하늘 이런 곳을 각각 지키는 특별한 군대가 있듯이 인간이 갖고 있는 다양한 면역 체계는 세포 안이냐, 세포 밖이냐, 나를 공격하는 병원체가 그 무엇이냐에 따라서 세포 안은 주로 T림프고 세포 밖은 B림프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완전히 세포 밖과 세포 밖 안이 나뉘어서 존재하다기보다는 서로 협력하는 그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포 안에서 무엇이 생성되면, 즉 바이러스가 우리 세포 안에서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세포 안에서 바이러스가 생성되는 모든 물질은 내가 보통 생성하는 물질과 함께 세포 독성 T세포에게 보여줍니다. 이게 파란색으로 표현되어 있고요. 세포 바깥에 존재하는 그런 병원체나 모든 것은 끊임없이 세포가 안으로 갖고 들어와서 그걸 다시 잘게 부순 다음에 도우미 세포, 여기 빨갛게 표현되어 있는 도우미 세포한테 보여줍니다. 내 주변에 이런 물질이 있어. 이거 괜찮은가? 하고 보여주는 것이고 세포 독성 T세포에게는 내가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단백질이 네가 보던 거니? 뭐 아니니? 새로운 거니? 뭐 이런 걸 보여주는 컨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런 걸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물질을 굉장히 다양하게 갖고 있습니다. 여기 표현된 총천연색으로 구성된 각각의 구를 한 사람의 인간이라고 생각을 할 때 그 인간들이 갖고 있는 특정한 물질, 우리는 HLA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어떻게 그 병원체를 우리의 T세포에게 잘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잘 보여줘서 T세포가 인지해서 반응을 하는 그런 개체는 살아남을 것이고 잘 보여주지 못하는 그런 개체는 뭐 죽을 수도 있고 병에 걸릴 수도 있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인류 전체적으로 보면 다양성의 좋은 점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백신은 이런 인체가 갖고 있는 고유 면역 체계를 그대로 흉내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체에 존재하는 면역 시스템이 바이러스 등이 침입했을 때 이미 잘 기억을 하고 있다, 반응을 할 수 있어서 그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있게 하고자 하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 백신으로 우리가 인류에서 딱 하나, 단 하나의 병을 이레디케이션했다고 WHO에서 1980년에 공표를 했을 정도인 내용이 딱 하나인데 그게 바로 천연두고 우리가 가장 흔히 알고 있는 대한민국의 간염에 간염 백신으로 인해서 지금은 많이 그 빈도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의 백신은 단백질을 타겟으로 해서 그 굉장히 다양한 단백 바이러스가 작지만 그 바이러스가 갖고 있는 단백질은 무궁무진하게 볼 수 있습니다. 면역학적 관점에서 보면 그거 전체를 불활성화시키거나 독성을 약화시키거나 또는 일부의 단백질을 합성해서 만드는 것이 단백질을 타겟한 기존의 전통적인 백신이었다면 이번에 COVID-19 백신의 차이는 이런 연구는 많이 진행됐었죠. DNA, 바이러스 DNA 또는 RNA를 이용한 그것을 바로 타겟팅한 백신은 연구 진행 중이었는데 현재 실생활에 이렇게 갑자기 퍼질 수 있는 것은 COVID-19 덕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COVID-19이 갖고 이 백신이 갖고 있는 그 유전 정보는 아주 S 단백이라고 하는 스파이크 단백에 한정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스파이크 단백은 평소에 우리가 갖고 있는 단백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단백을 세포 독성 T세포한테 보여준다 그러면 그 단백이 들어있는 세포를 죽이게 되고 또 도우미 T세포한테 보여준다면 그 안에 있는 병원체를 죽이게 하기 위한 역할을 하는 각종 사이토카인을 분비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전통적으로 우리가 어린이 국가 예방접종 지원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 수 있듯이 일정 간격을 두고 다양한 백신을 지원 접종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코로나19 백신의 특징은 두 가지로 들 수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DNA 또는 RNA 백신이라는 점과 긴급 사용 승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어프로벌 받았다라든지 라이선스를 받았다는 것하고는 다른 개념이고 닥터 안토니 파우치가 얘기했듯이 이것으로 백신을 접종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백신을 접종하지 않음으로써 우리가 갖게 되는 그 위험보다는 더 크기 때문에 긴급 사용 승인을 하였다라고 발표를 했을 정도입니다. 모든 백신은 안정성과 유효성이 완전히 확인된 이후에 인류 사회에 뿌려지게 되는데 그 중간에
이 정도는 괜찮다는 판단으로 지금 시행되고 있다는 것이고 그 목적은 중증 질병으로 진행하는 위험성을 저하시키고 또 질병을 아예 예방을 하거나 아니면 옆에 사람들, 주변 사람들한테 전파하는 걸 저하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집니다. 이렇게 긴급 사용 승인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WHO의 코로나 바이러스 대시보드가 매일 업데이트되고 있는데 여기 짙은 색이 짙어질수록 보시면 미국이라든가 남미 또 유럽 바분이 굉장히 심하게 백신이 창궐 코로나19이 창궐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 우리나라는 이에 비해서 상당히 뭐 이렇게 심하다고 그러지는 않지만 여태까지 확진된 케이스가 한 10만 5천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요 맨 위에 있는 오렌지 색깔이 미국과 그 남미 계통이고요. 이 중에 한 60% 정도가 미국 케이스입니다.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유럽이고요. 그만큼 유럽과 미국에서는 시급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백신을 이머전시 유즈 긴급 사용 승인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DNA 백신을 쓰는 경우도 있고 RNA 백신을 쓰는 경우도 있는데 RNA 백신은 일반적으로 그 나노 파티클이라는 걸로 코팅해서 주고 DNA 백신은 그것이 얀센에서 만들었든 아스트라제네카에서 만들었든 둘 다 아데노바이러스 껍질에 들어있는 성태로 우리가 맞게 됩니다. 백신 작동 원리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인체 면역 반응을 그대로 흉내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데노바이러스에 코팅된 아데노바이러스 안에 들어있는 DNA가 우리 세포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거기서 DNA가 나오고 이 DNA가 핵에 있는 RNA로 전사시키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RNA가 여기 다시 리보솜이라는 단백질 공장에서 단백질로 변화돼서 세포 밖으로 나가서 우리 몸 안에 있는 T세포한테 알려주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인체 면역 반응을 그대로 따라했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미국에서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약은 백신은 세 가지입니다. 화이자와 모더나 그리고 존슨앤존슨의 얀센 그런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얀센은 한 번으로 접종하는 거 끝난다 그러지만 지금 역시 계속 임상 시험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 두 번째 접종을 했을 때 더 좋다 그러면 맞을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백신 하고 나서 언제 완전히 백신에이션이 끝났냐 볼 수 있는 거면 두 번째 접종까지 다 맞고 한 2주 정도 지나면 그 우리가 원하는 인체 면역 반응을 달성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에 두 개는 RNA, mRNA 백신이고 아래는 DNA 백신입니다. 이건 아스트라제네카와 거의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뭐 어느 것이 좋다 나쁘다 말이 많은데 백신을 맞으면서 효과를 COVID-19 병이 걸렸느냐 아니면 병이 걸려서 심하게 입원할 정도로 아팠느냐 그 두 가지를 최종적인 엔드포인트로 본다 그러면 두 가지 다 다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COVID-19이 안 걸렸다더라 하는 이 mRNA 백신은 실제 임상 시험을 미국에서 진행한 데이터만으로 겪고 발표를 한 것이고 얀센과 아스트라제네카는 미국 이외에 브라질, 기타 등등 나라에서 같이 임상 시험을 시행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저라면 이 mRNA 백신이 COVID-19보다 다른 것보다 유효성이 더 좋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걸 맞아야 된다 이런 거에는 찬성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심하게 병이 진행돼서 병원에 입원할 정도가 없었던 것도 같이 고려해야 되고 장소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단순하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보관 온도가 실제 백신을 접종하는 상황에서 얼마나 효율성을 높일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팩터가 되기 때문에 mRNA 백신이 굉장히 초저온 농도 마이너스 70도씨까지 요구하는 상황이라 우리 보통 냉장 온도는 흔히 거의 모든 곳에서 갖추어 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적용 상황에서는 오히려 DNA 백신, 아데노바이러스 안에 들어있는 DNA 백신이 더 적용이 가능한 그런 상황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왜 두 번 맞을까요? 첫 번에 맞아서 우리가 봤을 때 면역 반응이 이 정도 크기라면 한 4주나 8주 이후에 다시 맞는 경우에는 면역 반응이 훨씬 커지는 기억세포가 있기 때문에 모든 백신 접종은 대부분 두 번 또는 세 번 이렇게 걸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어떤 백신이 더 효과적이냐라는 것을 얘기할 때 단순히 COVID-19이라는 질병이 걸렸느냐만 갖고 얘기하기보다는 언제, 어느 시점에, 어디에서 적용됐냐 다양한 팩터를 고려해야 된다는 말씀을 이 표로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이제 미국에서의 예인데요. 미국이 양성으로 확진된 케이스가 막 증가하는 시기에 걸쳐서 됐던 것이 존슨앤존슨의 얀센 백신입니다. 그래서 효율성이 뭐 66%다 이렇게 떨어진 것처럼 나왔지만 단순 비교가 어렵다는 그런 표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할 때는 가격 경쟁력이나 우리가 구입을 할 때 현실 세계 적용 가능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되고, 어떤 회사는 이거를 인류에 금관을 해서 가격을 낮게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게 마케팅 차원인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고요. 위에 세 개가 아까 말씀드린 모더나, 화이자, 존슨앤존슨의 얀센께 미국에서 만들어졌다면 아스트라제네카는 영국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것도 약간의 고려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좋으냐 나쁘냐 고민하기에 앞서서 다양한 관점에서 판단을 요하는 그런 사항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의 지금 가장 뜨는 인물이 뭐 어디에서 가장 섹시한 사람이라고 사진도 찍어서 커버로 보여줄 정도로 미국 NIAID 알러지와 감염병 연구소라고 할 수 있겠죠. 미국 NIH에 있는 하부 기관 중에 하나인데 이분이 스티븐 콜버트라는 레이트쇼에서 나와서 질의응답식으로 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미국 지금 가능한 3개 FDA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3개의 백신 중에 당신이란 무엇을 맞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 얘기가 내가 지금 접종받을 수 있는, 내가 어느 병원에 갔을 때, 어느 의원에 갔을 때 접종받을 수 있는 준비되어 있는 백신을 맞으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NIH에 보급된 게 마침 모더나이기 때문에 나는 모더나를 맞았다. 이런 얘기고, 그럼 백신이 언제쯤 우리가 COVID-19으로부터 언제쯤 해방될까요?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아까도 언급드린 대로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이레디케이션 했다고 완전히 우리는 극복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질병이 천연도 하나였던 것처럼 우리가 백신을 맞으면 이거 코로나19병을 조절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렵다는 얘기고, 어느 국가에서는 완벽히 그 전체 집단 면역을 이루어서 다 그 해당 질병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멈추기에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요새 유튜브에 모든 게 나와 있으니까 좋은 도움이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했던 거로 기억을 해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분자진단검사입니다. 텔레비전에서 굉장히 많이 들었을 건데요. 이 분자진단검사가 백신 맞고 나오면 양성으로 나오면 어떻게 해요?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백신에 타겟팅한 거는 백신 그 바이러스의 유전 정보 중에 여기 S포션입니다. 여기 S라고 보현된 거고, 우리가 분자진단을 하는 타겟은 효소예요. 이 바이러스가 갖고 있는 거를 증폭시켜주는 RNA dependent RNA polymerase라는 그런 효소를 하나 잡고, 또 바이러스의 껍데기를 싸고 있는 envelope에 대한 단백질도 잡고, 또 유전 정보와 같이 붙어 있는 nuclear capsid라는 이 세 가지 유전 정보를 우리가 타겟팅해서 그것이 나오느냐 안 되느냐고 갖고 보는 거기 때문에 백신을 맞았다고 한들 분자진단검사, 코로나 분자진단검사하고 전혀 다른 얘기라 양성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백신을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분자진단검사가 양성입니다. 그럼 감염이 된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신의 구성 성분은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보시면 되겠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있는 면역체계를 존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이러스 접촉 기회를 줄이기 위해서 늘상 모두 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마스크 착용해라, 손발 씻어 양치하라 기본적인 위생수칙은 코로나 바이러스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미생물 병원체에 적용되는 그런 내용이고, 실내 환기를 자주 하고 사람 많이 구하는 것을 피하라는 것도 역시 노출 기회를 줄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 이외에도 내 안에 존재하는 면역체계의 작동을 더 좋아질 수 있는 것은 항상 심적으로 안정을 유지하고 책도 많이 있잖아요. 작은 일에 신경 쓰지 말라는 거. 또 저 사람 때문에 그래, 이 사람 때문에 그러면서 이렇게 낙인 찍기 하지 말고 그러면은 내 심적 안정이 더 도움이 돼서 내 면역체계의 작동이 더 잘 되는 것입니다. 또 활발하게 내 운동을 하면 할수록 기분도 좋아지고 그 기분이 좋아지면 역시 면역 시스템이 증강시켜주기 때문에 좋은 중요한 얘기고요. 지금 규칙적인 운동을 못하는데 규칙적인 육체 운동도 정말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을 하면 면역체계가 좀 더 증강이 된다는 그런 연구 논문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기본으로 생각을 하시고 더 궁금한 내용은 우리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예방접종에 관련돼서 정말 자료가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를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백신이 어떻게 해서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해 주는지 그 원리와 전 세계 백신 개발 현황에 대해 설명해 주셨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왜 백신을 2회 접종해야 하는지 참 궁금했는데 더 큰 면역 효과를 이룰 수 있다는 답변을 해주셔서 참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